이번 지진으로 상가도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액상화 현상에 대해 정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K리그 소속 프로구단 주장들이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진으로 상가도 2천여 소가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돼 소상공인들에게 절망감만 안기고 있습니다. 공장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고작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7명이 뛰놀던 어린이집이 한순간 폐허가 됐습니다. 외벽은 뻥 뚫리고 내부 가구며 시설도 뒤죽박죽입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던 통원 차량도 폐차가 불가피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포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작은아마 희망을 가졌다가 지원이 거의 없다는 당국의 답변에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상가라는 범죄에 넣고 전혀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현행 기준에 없다. 재난대책, 재난지역을 선포하고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상가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이나 제품 피해는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상가당 재해구호기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가 2,100여 곳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재난을 극복해야 할 처지입니다. 공장도 161건, 265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진앙지에서 3,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영일만 산단에도 상당수 업체가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알려봤자 기업 이미지만 실추되고 거래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라는 그 직접 지원은 없지만 그 간접적으로 융자라든지 그다음 이율 저리 융자, 그다음에 그 신용 보증에 따른 연기, 세금 유예. 삶의 터전인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에게는 쥐꼬리만큼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생계 수단이 파손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이 더 인색해 재기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진 이후 건축물 안전진단이 진행되면서 이주 대상 주택이 399가구로 또 늘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흥해 해원빌라 7가구, 단독주택 36가구가 추가되면서 오늘 현재 전체 이주 대상 주택은 399가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이주 대상자의 39%에 해당하는 157세대가 LH 임대아파트 등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분 26초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이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깊이는 지하 7km로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68회로 늘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집안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액상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액상화가 확인된 곳들이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의 진앙과 인접한 논바닥이 분출한 지하수로 흠뻑 젖었고 모래가 솟구친 분화구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지진동에 의해 지하수와 퇴즉청의 모래가 솟구치면서 집안이 약해지는 액상화 현상으로 진앙 반경 10km 안에서 여럿 발견됐습니다. 액상화로 인해 건물이 추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곧바로 액상화 시추 조사에 나섰고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한 10곳 가운데 5곳을 분석한 결과 망천리 논 한 곳에서 액상화 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흥해읍 망천리와 매산리, 송도 등 나머지 4곳은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액상화 지수 높음은 구조물 설치 때 액상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낮음은 중요 구조물 설치 때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 내용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액상화 신고 지역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지하수 용출이나 모래 분출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논란이 됐던 대성 아파트 등 3건은 단순 침하나 물 고임에 의한 것으로 액상화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자연 현상으로 액상화가 발생하였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액상화가 발생한다고 곧바로 구조물의 피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포항 지진이 구조물에 피해를 줄 정도의 깊이 있는 액상화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포항 지역에 있는 기존의 3천여 곳의 시추 정보를 활용해 액상화 가능성을 추가로 분석하고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시추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와 포항에 잇단 강진으로 활성 단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서도 단층 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개정안은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집안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해 조사 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지진 발생 때 자칫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전 부지의 집안 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스포츠 스타들의 선행이 두드러지는데요. 오늘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K리그 소속 프로구단 주장들이 훈련도 미룬 채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은 쩍쩍 갈라져 위태롭고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한 연탄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낯익은 얼굴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K리그 구단 주장들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깨진 연탄을 치우고 줄지어 나르고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어질러진 가재 도구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연탄이 많이 깨져 있고 막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잘 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되게 지진 때문에 되게 많이 놀랐는데 저보다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염기훈과 이재성, 이근호 등 대표 선수들은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몇 년 뒤에도 뭐 다 뭐 합니다. 한 잔에. 고맙게 해줘가지고. 이곳 포항 지진 피해 현장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선행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참가한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이 성금 1억 5천만 원을 냈고 포항 출신의 이동국, 황희찬 선수도 성금을 전해왔습니다. 강민호, 박혜민 등 삼성 라이온즈 소속 선수들도 거액을 기부했고 포항으로 전지훈련을 온 베트남 사격 선수단은 용돈을 모은 돈으로 성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을 15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의 노후 위성 수신기 83개를 교체합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84곳에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101곳에 민방위 경보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는 포항 지진으로 땅 밀림 현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 대피 등 안전대책과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땅 밀림 기초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생활권 500m 이내 사면, 지형, 지질, 임상 등에 대한 지리정보체계 분석을 거쳐 기초조사 대상지 614곳, 769헥타르를 선정했습니다. 기초조사에는 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 국립산림과학원 등 유관기관의 산림, 토목, 지질 전문가 26명이 참여하며 오는 18일까지 현장을 조사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피해 복구와 항구적 재난 대책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특별 재난지역의 복구비와 국민성금 지급기준을 높여줄 것과 국가가 복구비를 직접 보조하는 지진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과 건축물 철거비용 등을 정부 예비비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이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지진 성금은 32만 3천여 건, 300억 3,500만 원이 모였고 각종 구호물품도 415건, 33억 8천여만 원 규모가 접수됐습니다. 지진 성금 모금에는 대기업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동참했고 성금은 이달 말까지 위원회를 거쳐 배분됩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지진 발생으로 위축된 포항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단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죽도시장과 영일대 해수욕장, 포항역과 시내 노상, 대시장, 칠성천, 오거리, 대이동 등 16곳입니다. 1시간 무료 운영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산림청은 오는 4일 포항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에서 구규림에서 생산된 임산연료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과 홀몸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1톤씩 모두 21가구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장작은 봉화군 장군봉 선도산림 경영단지 내 금강 소나무 육성사업지에서 생산된 참나무와 벚나무, 박달나무 등입니다. 포항제철소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대응과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후 공장 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에 비치된 지진대응 키트와 소방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기준에 충족되는 설비는 필증 스티커를 붙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추후 지진 발생 시 설비 운전이나 재난대응 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해 화재 등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 MBC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